자, 안녕하세요. 62쪽을 보세요. 62쪽을 보세요. 들었죠? 자, 1번. 투이 씨는 앞으로 선생님께 말을 놓을 거예요. 투이 씨는 앞으로 선생님께 말을 놓을 거예요. 앞으로는 from now on, 그죠? 그리고 선생님께 말을 놓다. 말을 놓다는 위틀렘의 시나 talk casually 말을 놓는 거예요. 2번 투이 씨는 민수 씨에게 말을 놓는 것이 어색해요. 투이 씨는 민수 씨에게 말을 놓는 것이 어색해요. 어색하다는 awkward. So it is awkward for Tui to talk casually to 민수 씨에게 말을 놓는 것이 어색해요. 자, 들으세요. 듣고 말하기 1번 투이 씨,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됐지요? 한국에서는 친해지면 존댓말을 안 해요. 우리도 친해졌으니까 이제 저한테 말을 놓으세요. 아, 그래요? 저는 민수 씨한테 말을 놓는 것이 아직 어색해요. 그런데 친해지면 한국어 선생님한테도 말을 놓아도 돼요? 아니요.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에게는 말을 놓아도 되는데, 선생님이나 나이가 많은 분에게는 말을 놓으면 안 돼요. 아, 알겠어요. 따라하세요. 투이 씨,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됐지요? 출시,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됐죠? It already became 1 year since we have met, right? Already. 벌써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됐죠? 한국에서는 친해지면 존댓말을 안 해요. 한국에서는 친해지면 존댓말을 안 해요. In Korea, when you get close. 친하다는 close죠. 근데 친해지다, 아지다, 어지다 그러면 become. When we become close, 존댓말을 안 해요. We don't use analytics. 우리도 친해졌으니까 이제 저한테 말을 놓으세요. 우리도 친해졌으니까 저한테 말을 놓으세요. Because we also became close. 친해졌으니까 저한테 to me 말을 놓으세요. 아, 그래요? 저는 민수 씨한테 말을 놓는 것이 아직 어색해요. 아, 그래요? 저는 아직 민수 씨한테 말을 놓는 것이 어색해요. So to me, it is awkward to talk casually to you. 아직 민수 씨한테 말을 놓는 것이 어색해요. 근데 지금 만난 지 1년이 됐어요. 사실 이거는 많이 늦었어요. 늦었어요. 보통 한 일주일? 일주일에서 한 달? 일주일에서 한 달에서 이제 결정해요. If you don't 이제 일주일에서 한달 사이에 말을 안 놓으면 나중에는 말을 놓기 어려워요. It's already awkward. 일주일에서 보통 일주일에서 한달 사이에 말을 안 놓으면 나중에는 말을 놓기 어려워요. 그런데 친해지면 한국어 선생님한테도 말을 놓아도 돼요? 그런데 친해지면 한국어 선생님한테도 말을 놓아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 한국어 선생님한테 말을 놓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한테 말을 놓아도 돼요? 아니요.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에게는 말을 놓아도 되는데, 아니요.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한테는 말을 놓아도 되는데, it's okay to talk casually to friends who are similar age.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한테는 말을 놓아도 되는데, 선생님이나 나이가 많은 분에게는 말을 놓으면 안 돼요. 아, 알겠어요. 선생님이나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는 말을 놓으면 안 돼요. 그치? 선생님하고 나이가 이제 비슷해요. Let's say, 비슷해요. 그래도 보통 말 놓으면 안 돼요. 말 놓으면 안 돼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말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말을 놓아요. 그러면 뭐,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보통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한국에서 0.1%, 0.1%예요. 제가
저는 한국에서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Weird person. 그래서 I'm not the standard. 자, 그래서 1번, 투이 씨는 앞으로 선생님에게 말을 놓을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말 놓으면 안 돼요. 2번, 민수 씨는 투이 씨에게 말을 놓는 거, 투이 씨는 민수 씨에게 말을 놓는 것이 어색해요? 그쵸? 여자가 말했어요. 아, 말을 놓는 것이 어색해요. 자, 2번, 2번도 OX. 1번, 두 사람은 한국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있어요. 음식점은 식당이에요. 그쵸? 2번. 오늘 먹은 반찬 값은 정우 씨가 낼 거예요. 오늘 먹은 반찬 값, 그 사이드 시는 정우 씨가 페이할 거예요. 자. 2번. 다음을요. 반찬 좀더 드릴까요? 정우 씨, 우리가 반찬을 시켰어요? 안 시킨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돈 내는 거지요? 유키 씨, 한국에서는 반찬은 돈을 안 내도 돼요. 정말요? 일본에서는 반찬을 더 먹으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안 내도 돼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드시고 싶은 반찬이 있으면 그냥 이야기만 하세요. 반찬 좀더 드릴까요? 지금 여기는 이제 식당 직원이에요. 식당 직원이 반찬 좀더 드릴까요? 그랬어요. 식당 직원. So, should I give you more side dishes? 반찬 좀더 드릴까요? 정우 씨, 우리가 반찬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키 씨가 정우 씨, 우리가 반찬을 시켰어요? Did we order side dishes? 그러니까 Did we order more side dishes? 안 시킨 것 같은데? 안 시킨 것 같은데. It seems like we didn't order. 이거 나중에 돈 내는 거지요? 이거 나중에 돈 내는 거지요? This one. 이거 반찬 나중에 later we have to pay money, right? 돈 내는 거죠? 유키 씨, 한국에서는 반찬은 돈을 안 내도 돼요. 한국에서는 반찬은 돈을 안 내도 돼요. In Korea, side dish는 돈을 안 내도 돼요. You don't have to pay for that. 정말요? 정말요? 일본에서는 반찬을 더 먹으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반찬을 더 먹으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안 내도 돼요? 한국에서는 안 내도 돼요. To eat more side dishes in Japan, they have to pay. 돈을 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안 내도 돼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드시고 싶은 반찬이 있으면 그냥 이야기만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so, 여기서 더 드시고 싶은 반찬이 있으면, if there is a side dish that you want to eat more, 여기서 더 드시고 싶은 반찬이 있으면, 그냥 이야기하세요. Just talk. 오케이. 그래서, 1번. 두 사람은 한국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있어요? 그쵸? 이거는 맞아요. 2번. 오늘 먹은 반찬 값은 정우 씨가 낼 거예요?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반찬 값을 안 내도 돼요. 반찬 값을 안 내도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Correct one. 여자는 다음 주에 한국 친구의 가족을 초대했어요. 다음 주에 한국 친구의 패밀리를 초대했어요. Invited. 2번. 여자는 어른들을 존경하는 한국 문화를 알고 있었어요. 여자는 어른들을 존경하는 한국 문화를 알고 있었어요. 존경하다는 to respect or to admire 이런 거예요. 그래서 women know the Korean culture that respects elders. 어른들을 존경하는 한국 문화를 she knew it 알고 있었어요. She was knowing it. 3번 여자는 친구의 부모님들이 식사를 시작하신 후에 식사를 할 거예요. 여자는 친구, 이거 한국 친구예요. 한국 친구의 parents, 부모님들이 식사를 시작하신 후에 when they started,
다음에 식사를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3번. 다음 초대를 받았어요. 다음 주에 한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제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혹시 친구 집에 어른들도 계세요? 네, 친구 부모님이 계세요. 그러면 식사를 할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식사 때 친구 부모님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먹지 마세요. 그럼 친구의 부모님이 식사를 시작하신 후에 저도 밥을 먹으면 되지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어른들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때도 그렇고 지하철에서도 나이가 많은 분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민수 씨, 다음 주에 한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다음 주에 한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Next week, 다음 주에 한국 친구, Korean friends home에 I'm invited. 초대를 받았어요. Received the invitation. 제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Is there a thing that I have to be careful?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혹시 친구 집에 어른들도 계세요? 혹시 by any chance 친구 집에 어른들도 계세요? Adults or elders are there? 네, 친구 부모님이 계세요. 네, 친구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은 parents, 그렇죠? 그러면 식사를 할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식사를 할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When you do meal, when you eat, there are things to be careful. 식사 때 친구 부모님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식사 때 친구 부모님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먹지 마세요. 먼저 먹지 마세요. 그치? 친구 부모님이 식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before friends' parents start to eat. Don't eat first. 그럼 친구의 부모님이 식사를 시작하신 후에 그럼 친구의 부모님이 식사를 시작하신 후에 저도 밥을 먹으면 되지요? 저도 밥을 먹으면 되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어른들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실 때까지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in Korea 왜그 어른들이 먼저 식사를 하실 때까지 until elders start to eat first 왜 기다려요? 기다리다 to wait 알죠?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In Korea, there's a culture that people respect people who are old, who has a lot of age. 나이가 많은 분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부는 사람이죠. 존경하는 polite version, 부는 사람. 그래서 식사 때도 그렇고 지하철에서도 나이가 많은 분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식사 때도 그렇고, so when we have a meal, it is also like that. 그렇고, 지하철에서도, in metro as well, 나이가 많은 분들을 위한 자리, 자리는 seat예요. 나이가 많은 분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separately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지하철에 나이가 많은 분들을 위한 자리는 어느 나라나, any countries,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그렇지? 에스토니아에도 버스에 나이가 많은 분들을 위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걸 노약자석이라고 해요. It's for elders, old people, and disabled. 오케이.
그래서 이거 62쪽 3번 이것도 녹음해 주세요. 녹음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63쪽, 5번으로 할게요. 여러분 나라와 이웃 나라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웃 나라는 네이버 컨트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웃 나라 생각해 봤을 때뭐 라트비아, 핀란드, 러시아, 스웨덴 하고 이제 비교를 해도 돼요. 아니면 한국하고 에스토니아를 이렇게 비교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제 에스토니아계 사람들하고 러시아계 사람들이 있죠. 에스토니아에는 이제 에스토니아계 사람들이 있고 러시아계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둘을 비교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한번 해주세요. 저는 에스토니아하고 한국으로 할게요. 한국에서는 비가 오면 우산을 꼭 써요. We wear use umbrella for sure. 비가 오면 우산을 꼭 써요. 우산이 없을 때는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요. 우산이 없을 때는 when we don't have umbrella, 편의점, convenience store에서 우산을 사요. 하지만 에스토니아에서는 비가 와도 우산을 거의 안 써요. 그치? 에스토니아에서는 비가 와도 우산을 거의 안 써요. 한국에서는 공기가 좋지 않아서 비도 더러워요. 한국에서는 공기, 에어가 좋지 않아서 비도 더러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우산을 항상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한국 에스토니아는 공기가 깨끗해서 비가 더럽지 않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우산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치? 일단 비가 더럽지 않고 그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It's difficult to wear umbrella. 우산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Seems like there's a cultural difference like this.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뭐 하나 한번 해주세요. 자, 64쪽 한번 볼게요. 1번. 지금 일단 제목이 있어요. 제목은 이거 타이틀이죠. 그래서 타이틀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중국에서는 시계가 죽음을 의미하니까 시계 선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 죽음은 death예요. 죽다는 to die죠. 그래서 시계는 clock. 중국에서는 죽음이 시계가 죽음을 의미해요. 의미하다 죽음이. 그래서 시계 선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파란색 blue color와 흰색 white color는 장례식에 사용하는 색깔이니까 선물 포장을 할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포장은 패키징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 이렇게 팩할 때 포장하다는 to pack. 그 파란색, blue color, 흰색을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장례식, funeral에 사용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숫자 13이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치? 숫자 13이 숫자, number, 그 좋지 않은 의미, not good meaning을 가지고 있어요. have. 그래서 여러분 13일의 금요일 알죠? 13일의 금요일. 그 꽃을 선물할 때 홀수로 사는 것이 좋은데, 홀수로 사는 것은 좋은데, 꽃 열쇠송이는 선물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홀수는 odd number고, 짝수는 even number예요. 그래서 꽃을 선물할 때 보통, 에스토니아도 그래요. 하나, 셋, 다섯 개 이렇게 사면 좋아요. 꽃 열쇠송이? 이거는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다음, 멕시코나 브라질에서는 보라색 꽃이 죽음을 의미하니까
주의하세요. Be careful. 보라색은 purple color. 그리고 중동에서는 손수건이 이별을 의미해요. 이별은 separation이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a while ago, 여친하고 이별했어요. I broke up with girlfriend. 얼마 전에 여친하고 이별했어요. 이별은 separation. 손수건은 handkerchief? 예요. 손수건. 수건은 타월이에요. 타월. 근데 손수건? 그러니까 handkerchief. 이렇게. 아, 그리고 중동. 중동은 Middle East. 자, 1번. 글의 제목을 써보세요. 글의 제목을 써보세요. 선물을 줄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 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죠. 외국 사람들에게, to foreigners. 외국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 점들은 포인트. 여러분도 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걸로 써보세요, 한번. 다음 2번. 민수. 멕시코에 사는, 이건 적절하지 않은 선물을 한 사람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선물.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proper인데, not proper. 적절하지 않은 선물을 한 사람을 고르세요, 민수. 민수는 그 멕시코에 사는 친구에게 빨간 꽃다발을 보냈어요. 멕시코에 사는 사람인데 빨간 꽃다발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그치? 멕시코에서는 보라색 꽃을 보내면 안 돼요. 빨간색은 괜찮아요, red color. 유키, 북경. 북경은 베이징이에요.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죠.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사는 친구에게 보낼 선물을 파란색, 블루 컬러로 팩 포장했어요. 이거는 안 돼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파란색은 장례식에 사용하는 색이에요, 그렇지? 색깔이에요, 그걸. 그래서 유키가 잘못했어요. 3번, 치엔. 뉴욕에 있는 마크 씨 가족을 방문할 때 장미 열 송이를 사갔어요. 로즈 열 송이, 장미 열 송이. 장미 열 송이는 괜찮죠? 홀수로 사도 좋은데, 열송이도 괜찮아요. 그치? Even number. 짝수도 괜찮아요. 특히 열송이는 괜찮아요. 두 송이, 네 송이, 여섯 송이는 이상해요. 근데 열송이는 괜찮아요. 오케이. 그다음 2번, 라스트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heard of this kind of question? Like following? 다음과 같은, like following from Koreans.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몇 살이에요? 결혼했어요? 아이는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외국인들은 많이 놀랍니다. 이런 질문, this kind of question. 이런 질문을 많이 놀라요. 놀라다. To be surprised.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적인 질문을 잘 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조금만 친해지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적인, 그 personal, 개인적이다, personal. 개인적인 질문을 잘안 해요. 잘안 해. 한국에서는 조금만, little bit, 조금만 become close. 그러면 이런 개인적인 this kind of question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친한 사람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 그 사람과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 정은 affection인데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친한 사람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 wants to know more about them. 그 사람하고 많은 것을 나누다, to share, 나누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I think I would say 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So even if Koreans ask do personal questions, don't be surprised too much. 너무 놀라지 마세요. 1번.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개인적인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거 몇 살이에요? 결혼했어요? 아이는 있어요? 이거. 그치? 2번. 한국 사람들은 왜 개인적인 질문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친한 사람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 그 사람과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해서. 그쵸. 근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에스토니아 사람들도 뭐몇 살이에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해? 안 해? 제 생각에는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친해졌어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어요. 에스토니아 사람들도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에스토니아하고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줌 수업에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봅시다. 안녕.